LA 다운타운에서 한 한인 업주가 자신의 가게에 침입한 강도에 대항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는 치안에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7대에 근접했습니다. 정유회사들의 수요 공급 불균형이 가솔린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안전이 확보됐을 경우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을 허용하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외 한인들을 부르는 용어를 제외동포나 제외한인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인을 지칭하는 수많은 용어를 통일하고 한 핏줄이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자는 취지입니다.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첫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의 의류상가 인근에서 50대 한인 업주가 10대 강도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낮에 무장 강도 두 명이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걸 본 한인 업주가 뒤쫓아가다 변을 당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강력 사건, 대책 없는 치안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15분, LA 다운타운의 패션 디스트릭트. 한인 업주가 운영하던 한 가발 가게에 두 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큰 재산 피해를 받던 한인 업주는 두 명의 강도들을 붙잡기 위해 따라갔고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50대 한인 남성 두리 씨로 다운타운에서 오랫동안 패션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 say he respect, you know, all the time. He say good morning, you know, bye, you know, he play with the kids. It's sad, you know, for the family, for the neighbors, but 치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듭니다. 용의자들은 히스패닉계 17세 남녀 커플로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30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한인 업주들 사이에선 최근 경찰 예산 축소로 순찰 인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치안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필요할 때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 필요할 때 안 온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둘째는 저희가 경찰력이 좀 더 보강이 되고 또 검사들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적에 좀 더 강한 법으로 이들을 제재하고 처벌을 해야지 앞으로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고요. 경찰은 안전을 위해 강도에게 금품을 빼앗겼을 때 절대 범인들을 쫓아가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악화되는 치안으로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를 예방할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이 또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갤런당 $7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면 $100가 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몬테레이 파크의 한 주유소.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6.50에 육박했습니다. 한 운전자는 15갤런 연료통을 가득 채웠더니 $100가 넘어섭니다. Well, since you're doing the loop, why don't you drop me off? I'm like, dude, really, like, drive. And he's like, no, he doesn't want to waste his gas. So he makes that drive. So.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6.46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LA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남가주 주요 도시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잠시 내려가는 듯했던 남가주 지역의 가솔린 가격은 지난 한 달 사이 다시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주 당국은 이를 정유회사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급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겨울용 비축유를 예년보다 일찍 공급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It's typically 15 to 20 cents less per gallon than the summer blend fuel. 또 이번 주부터는 기름값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민들을 위해 가솔린세 역시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솔린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그 지원금 역시 고스란히 기름을 넣는 데 쓰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게 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가 끝나면 유연하게 대응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워싱턴 무역관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원산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이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미국 전기차의 공급망 현실을 고려할 때 원산지 규정의 전면 시행은 연기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미국산 철강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시킨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 있지만 미국 내 수요를 미국산으로만 충당할 수가 없고 높은 비용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한시적 면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전기차를 이제 북미 지역에서 조립을 하고 배터리라든지 핵심 강물 원산지 조건을 대다수 자동차 기업에는 막대한 자금 부담으로 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은 현대차처럼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2026년까지 보조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미루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한국계 앤디 김 하원 의원도 의회에서는 한국의 우려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미국산만을 고집하는 것에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re are members of Congress all over this country that have been strong partners with South Korea over the years that are also aware of this. 코트라는 결국 미국 정치권과 국민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환호하지만 관련 업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현실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무단 횡단을 해도 티켓 등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도로를 건너도 보행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걸을 수 있는 자유 법안 AB 2147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행자들이 길에 차가 없을 경우 무단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차량과 보행자 간의 충돌 위험이 있는 도로일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무단 횡단을 했을 경우 과태료는 $35지만 미납 시 연체료는 $300까지 치솟아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필팅 주 하원 의원은 경찰이 무단 횡단 단속을 명분으로 흑인 등 소수계를 체포하는 인종차별적 검문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 포럼에서 해외 한민족을 부르는 용어를 재외동포 또는 재외한인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재외동포 포럼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외동포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외동포의 명칭과 한인회 등록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채환 전남대 명예교수는 해외 한민족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 사회단체 등이 사용하는 용어가 수십 가지라면서 통일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 또는 재외한인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교수는 교민이나 교포에서 교는 더부살이 또는 임시로 기거한다는 뜻이 있어 동포들이 스스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포는 같은 나라에 살거나 다른 나라에 살며 같은 민족 의식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지칭한다며 한 핏줄이라는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며 학술적으로 사용할 때는 가치중립적인 한인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외 거주하는 한인들은 동포 또는 교포, 교민, 한인, 한민족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복수 국적자들이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국 시간 지난 1일부터 국적 이탈 복수 국적자들이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더라도 예외적인 대상에 한해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 국적자지만 외국에서 출생한 이후 계속 외국에 주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한인들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복수 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 의무 공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존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가 한국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인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 36세까지 국적 포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해 한인들이 미공직에 진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음력설을 주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음력 1월 1일인 설날을 주 공휴일로 지정하고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8시간의 휴가를 주는 내용의 법안 AB 2596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다양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뉴욕시도 2015년 음력설을 공립학교의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만계인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역시 올해 초 음력설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역대급 허리케인 이안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강력했던 허리케인 이안으로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플로리다 리 카운티와 샬럿 카운티는 각각 54명과 2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ll of us in law enforcement that we got that message out at the right time. Now, whether people listen to it, we can't force people out of their homes. But we can continuously say, look, mandatory evacuation.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남서부와 중부 지역에 고립됐던 주민 1,600명이 수색대원들에 의해 구조됐고 앞으로 복구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번 피해로 플로리다주의 60만 가구와 사업체 등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으며 상당수는 식수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일 플로리다를 방문할 예정이며 해안 복구와 허리케인 대비를 위해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즐겨 먹는 브리 치즈와 카망베르 일부 치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시건주에 위치한 올드 유럽 치즈 공장에서 제조된 브리 치즈와 카망베르 치즈를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사례가 속출해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 조지아, 텍사스, 미시건주 등에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5명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제품은 홀푸드 마켓과 트레이더조, 스프라우츠, 알버슨 등 미 전역 12개 대형 마켓에서 판매됐으며 유통기한은 9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CDC는 리스테리아균은 영하 온도와 냉장 온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해 주변 음식에 퍼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치즈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즉시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여행 경보 공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보고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각국의 코로나19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여행 경보 공지를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CDC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과 관련해 여행 권고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 경보를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여행 경보를 위험도가 가장 낮은 1단계에서 여행 금지 단계인 4단계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 공지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합병을 추진하는 점령지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거셉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폐허가 된 헤르손주의 한 건물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올라갑니다. 동부 루한스크주 관문 도시를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엔 남부 전선인 헤르손주의 일부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차단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로이터통신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거둔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잇따라 물러나는 사이 러시아는 헤르손주를 포함한 점령지 4곳의 영토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만장일치로 이들 점령지와의 합병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이제 상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가 될 이들 지역이 공격받으면 핵무기까지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이 어떤 핵이든 사용할 경우 이는 러시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Essa infatti aumenta il rischio di un'escalation nucleare fino a far temere conseguenze incontrollabili e catastrofiche a livello mondiale.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위해 미국에 상세한 타격 목표 리스트까지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폴란드에 이어 체코도 러시아에 치료 중인 자국민에게 탈출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영국 정부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던 부자 감세 방안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발표 열흘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의 연례 총회 둘째 날, 연설에 나선 쿼지 콰팅 재무장관은 부자 감세 계획과 관련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But I can be frank. I know the plan put forward only 10 days ago has caused a little turbulence. I get it. We are listening and have listened. 이어진 언론 인터뷰에서도 부자 감세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2의 대처를 표방하는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는 지난달 23일 450억 파운드, 우리 돈 70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 이른바 트러스노믹스를 내놓았습니다. 높은 세율 탓에 망가진 경쟁력을 되살려보겠다는 건데 소득세 최고 세율 45%를 폐지하겠다는 방안에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할 시급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There's wrong timing on every level. And if you're going to make these changes, you need to set out the case first. And you've got to do it at the right time when the economy can afford it as well.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계획을 함께 내놓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영국 정부가 부자 감세안 철회로 한 발 물러서면서 파운드화 환율은 전날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도 다우지수 2.66%, S&P 500지수 2.59% 오르는 등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를 철회한 조치만으로는 이미 가속도가 붙은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막기에 부족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에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여당에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속어 논란에 대한 언론 보도와 야당의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짜뉴스와 정쟁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외교장관 해임 건의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또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길 바랍니다.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수용하겠다고도 했지만 무게는 단호한 대응에 실린 셈인데 전국 경색을 감수하더라도 비속어 논란을 이대로 돌파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걸로 읽힙니다.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정책 실패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 국정 무능을 파헤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생의 시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혀 국감 기간 이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호위병으로 전락했다며 반발했고 문 전 대통령도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를 전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직 국정원장 조사도 건너뛰고 문 전 대통령에게 불쑥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부터가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 이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며 당 전체가 나서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특정 사안을 넘어 문재인 정부 34개 분야에 대해 전방위 감사를 벌이는 건 감사권 남용인 만큼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연이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감사원 조사 통보로 감사원과 검찰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게 분명해진 만큼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감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이전 대통령들에게 질문서를 보낸 사례를 공개하고 감사원법에 따른 조사 통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감사를 내세우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오만과 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감사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도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뭐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중진들도 일제히 가세해 절대 존엄식 사고를 버려야 한다. 초법적 존재가 아니라며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고 천인 공노할 만행에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친 비판도 나왔습니다.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도둑이 재발절인 감정이입이라고 맞받았고 민주당의 정치 탄압 주장도 감사를 막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69석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도피성이 아닙니다. 문 전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감사원 고발을 운운하는 감사원도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원법에 따라 질문서를 작성해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은 질문서에 답변했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했다는 과거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오는 14일까지 이번 사건의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후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주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혹 검증을 위해 채택된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대부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도피성 출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오늘 교육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10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8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2명은 주소가 불분명해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절 피해자 한 사람만 참고인으로 출석할 뿐 표절 의혹을 검증할 증인들은 모두 불참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대 임홍재 총장은 어제부터 10일까지 몽골 국립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9월 초부터 해외 체류 중인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미국 출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받은 숙명여대의 장용금 총장도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유럽 3개국과 미국의 도시 3곳을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을 제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증인 채택이 의결된 지난달 23일 출장 기한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해외 출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떠나는 출장인데 그 출장 자체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감사 때 철저히 따져볼 생각입니다. 또 증인들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오는 21일 종합국감이나 정기국회 기간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는 국민대와 숙명여대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당시 민주당을 겨냥해 날치기라고 비판했지만 불출석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마켓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국 마트에서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주는 원 플러스 원 행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리서치 업체 인포메이션 리소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식음료 제품의 25.7%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지만 올 3분기에는 20.6%만 행사 제품에 포함됐다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식품 제조사들이 유통업체의 판촉 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왔는데 제조사들이 비용 문제로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면서 할인 행사도 덩달아 줄었고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하자 있는 제품 외에는 할인하는 상품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억 원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가 최근 러시아로부터 탈환한 동부 리만 지역에서 전투기 수호이 34의 파편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종은 한 대에 470억에서 643억 원에 달하는 최신형 전투기로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서 격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 기준 러시아군은 이 기종을 120여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번 전쟁에서 격추된 수호의 34 전투기가 최소 16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차를 산다면은 되게 신나게 차를 이제 집에 갖고 와가지고 막 몰고 보고 우리가 이제 많이 집중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떤 분들은 차가 꼭 메인테넌스가 필요한 것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상황에는 절대로 우리가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하게 먼저는 왜 꼭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들어오는 워런티,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베이직 워런티하고 파워체인 워런티에서 워런티가 보이드 된다 아니면은 워런티가 있는데 있는 걸로 인정을 안 해줄 거다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은 우리가 워런티가 있는데 내가 워런티 있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오일 체인지든지 베이직 메인테넌스를 안 했다 하면은 워런티가 보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너무 행복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오일 체인지를 3,000마일 됐든지 아니면 뭐 5,000마일 됐든지 오일 체인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3년을 그렇게 차고 났는데 엔진에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딜러에 갔다. 그러면 딜러는 맞습니다. 엔진에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워런티는 안 해주겠습니다 하는 이유. 왜냐면은 우리가 딜러에 보니까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메인테넌스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워런티를 보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딜러에 가서 오일 체인지는 그렇지만 너무 비싸요. 우리가 옆집 아저씨 아니면 옆집에 가서 오일 체인지를 하면은 거기는 30불밖에 안 받으니까 내가 거기 간 기록은 있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기록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예 기록이 없다 하는 상황에서는 워런티가 보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런티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책임으로 해가지고 오일 체인지 모든 메인테넌스는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충북에서 독성 식물을 인삼으로 오인해 먹은 주민들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생김새가 비슷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충북 소방본부는 증평군 한 교회에서 9명이 인삼 같은 것을 먹고 몸이 안 좋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오심과 구토 증상을 보인 3명을 청주의 2개 병원으로 이송했고 나머지 6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는데요. 소방당국은 이들이 독성이 있는 미국자리공을 인삼으로 착각하고 인삼밭에서 채취한 큰 뿌리를 조금씩 나눠 먹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9명 모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미국자리공은 잘못 섭취하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착각할 일이 없지만 뿌리만 보면 인삼이나 도라지 등과 생김새가 비슷해서 구별이 어려운데요. 특히 줄기를 볼 수 없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워키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이 러시아 래퍼는 최근 정부의 동원령에 반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의 보도인데요. 지인이 공개한 그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무기를 들고 동족을 죽이고 싶지 않다면서 동원령에 반대 의사를 남겼습니다. 해당 소식 SNS를 통해 퍼지자 그를 추모하는 글과 함께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한편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 지역 군사작전에 동원된 수천 명의 예비군 가운데 절반은 잘못 징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부분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를 바로잡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사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내년 봄, 여름 패션 유행을 가늠해볼 수 있는 파리 패션위크가 한창인데요. 실험적인 드레스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속옷만 입고 런웨이에 오른 톱 모델 벨라 하디드. 두 명의 남성이 그녀에게 정체모를 스프레이를 뿌리자 마법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와, 눈 깜짝할 사이 아름다운 드레스로 형태를 갖춰가죠. 프랑스의 한 브랜드가 파리 패션위크에서 여성의 몸이 가진 아름다움과 원단의 진화를 보여주기 위해 이벤트를 꾸몄는데요. 스페인 의류 디자이너가 개발한 페브리켄이라는 소재로 표면에 닿으면 증발하는 액체 섬유를 몸에 뿌려서 맞춤형 의상을 제작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드레스를 입고 도도한 워킹까지 선보인 모델. 현장에 있던 패션 관계자들은 물론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만여 명이 넘는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몸을 붙여서 받침대를 만드는 사람들. 그 위로 또 다른 사람이 어깨를 밟고 올라서길 반복하더니 한 아이가 민첩하게 꼭대기 위로 올라갑니다. 스페인 타라고나 투어장에서 코로나로 중단됐던 인간 탑사키 대회가 열린 건데요. 18세기 시작된 이 대회는 카탈루니아 지역의 전통 행사로 2년마다 열리는데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지정됐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40개 팀이 출전해서 협동심을 발휘했는데요. 탑을 가장 높게 쌓은 팀은 13m, 건물 10층 높이까지 도달해서 우리 돈 약 2,200만 원의 상금을 챙겼습니다. 마치 타조처럼 튼튼한 두 다리를 이용해 육상 트랙 위에서 질주 능력을 뽐내는 이 로봇. 비틀거리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제대로 달리는데요.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이 만든 이족보행 로봇 캐시입니다. 지난해 한 번 충전으로 5km를 완주한 데 이어 성능을 향상시켰는데요. 100m 거리를 24.73초로 주파하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이족보행 로봇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겁니다. 안정적인 자세로 중심을 잡고 평범한 성인이 열심히 달리는 정도의 속도를 낸 로봇 캐시. 연구진들은 앞으로 이족보행 로봇이 배달 등 인간의 실생활에서 활약할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전망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